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모두의 행복을 바라나면서 이 시간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열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빈천을 원망하는 사람은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대의 변화와 자신의 운세를 알면 성공을 하고요. 또 모르면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때를 알고 시대의 유행을 주도하면 성공을 하지요. 하지만 유행을 10년 앞서거나 또 뒤쳐서는 실패하게 되겠지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9수에는 누구나 애군이 따라서 실패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글쎄요, 9수 누구에게나 애군이 따르고 실패한다, 맞는 말일까요? 그래서 오늘요, 바로 이곳 오원재 허정 이상엽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9수 얘가 네. 궁금해서 이제 찾아왔는데요. 네. 글쎄요, 9수가 되면은 애군이 따른다 믿는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9수는 누구나 애군이 따르는 거 맞습니까? 네, 9수에 재수없던 일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9수에 애군이 따른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 근거 없는 당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9수가 되면 애군이 따른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 없는 속설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9수에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좀 종종 나오고 있어요. 나 그랬다 이런 것이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그건 왜 그런가요? 예, 9수가 되는 해에 이제 나쁜 일을 겪었다고 해서 9수라서 불행이 닥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 사람의 출생 띠만을 근거로 9수 운운 하면서 애군이 따른다고 하는 주장은 무시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출생 띠만을 가지고 운세를 점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9수에 불행이 닥친다는 말,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예, 9수는 마지막 숫자를 의미합니다. 0에서 시작된 숫자가 9에 도달하면 마지막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은 끝나고 불행이 닥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학술적인 근거는 없이 그 사람이 나이 숫자만을 근거로 삼은 그런 속설입니다. 그래서 9수 운세 나쁘다 이런 불긴설에 대해서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막연한 믿음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9수에 결혼하면 뭐 불행해서 100년에도 못한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전혀 근거가 예, 없는 거죠? 예,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면 좋은 해와 나쁜 해는 있습니다. 9수가 되는 29살 등에 나쁠 수도 있겠지만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9수에 결혼하면 무조건 애군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엉터리 주장이 됩니다. 네. 결혼의 좋은 날과 나쁜 날은 그 사람의 연월일시와 또 그날의 출생 그날에 흐르는 기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다시 한번 이 48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짚어보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자, 9수에 결혼하고 하고 가정불화를 겪은 사람들 간혹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9수에 결혼해서 나쁜 게 아니라 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수에 결혼하고 가정불화를 겪은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면 됩니다. 운세가 나쁘거나 궁합이 나빠도 얼마든지 불행이 닥칠 수 있고 또 결혼식을 잘못해도 가정불화 등의 불행은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수에 결혼하고 곧바로 불행을 겪었다고 9수에 결혼한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결론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 나 올해 9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창업하는 건 좀 미뤄야 되겠어. 뭐 가게 확장하는 거 이거 좀 불안한데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잘못된 결정이 맞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9수는 무조건 운세가 나쁠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 창업이나 확장을 미루는 것은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수에도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운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9수 믿었다가 큰일 나겠어요. 정말 행운이 올 수 있는 회인데도 놓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48자 전문가와 상의하는 거 또 한 번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왜 사람들이 많이 이제 9수가 나쁘다고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낭설인 것은 분명합니다. 9수에 나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사연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상술이 빚어낸 결과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자, 9수. 이거 근거는 없지만 9수가 일반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적지는 않을 네. 것 같은데요. 그래서 9수의 운세가 나쁘다는 설. 이건 모두 네. 무시해도 된다. 예.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예. 출생 연호를 신 사주팔자로도 사람의 기륭화복을 정확히 가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년월일도 아니고 그 사람의 띠만 가지고 9수 운운하면서 결혼하면 가정불화를 겪는다. 또 창업하면 망한다. 이런 주장은 무시해도 됩니다. 사람의 기륭화복은 천명에 있다고 하는 것이 옛 성현들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글쎄요, 여러분. 9수 애군이 따른다는 주장, 근거 없는 낭설이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수라고 결혼을 미루거나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창업을 미루거나 또 그러다 보면 영영 기회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나 창업 또는 확장을 하시는 분들 9수 이게 아니고요. 전문가를 찾아서 나의 사주팔자와 맞는지 정확하게 상담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감추어진 운명과 감추어진 진실을 말한다. 오늘은 이렇게 9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원재 허정 이상엽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